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남의 집 촬영합니다. 엄청 크죠? 여기는 영심이 다육입니다. 김지에 있는 영심이 다육.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측에도 큰 하우스를 하나 하고 있고요. 콩나물이 이 정도 큰 거 한 동만 있어도.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렇게 야생적으로다가 애들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노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미리 내서 계속 노숙을 시키면서 물을 들게 하고 아이들을 달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몇 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잔뜩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잔뜩 있습니다. 예, 이쁜 아이들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콩나물이 오늘 또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엄청나죠? 다육이 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차라도 멋진데요. 오늘 내 차가 들어왔답니다. 내 차. 자, 여기 밖에도 잠깐 구경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자도 있고 뭐 밑에 아이들도 예, 해가 질 무렵이에요. 콩나물이 이제 택배 작업 좀 끝나고 다시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업으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반 손님들이 잘 안 와요.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벌써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막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창, 예, 예, 철아, 굉장히 있잖아요. 예, 이쪽 오른쪽에는 화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분들이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맞는 아이를 고르시면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시면서 같이 화분도 사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사각 화분도 파십니다. 예. 사각 화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보세요. 이야, 저는 콩나물을 이런 또 광경은 처음입니다. 저 멋진 호두가, 예, 항상 저 입에 머물고 있어요. 엄청나죠? 끝이 보입니까? 끝이 보이기는 한데 아주 멀리 있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예. 신상이요? 아, 신상 좋아하죠?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나 어제 왔을 때 여기 텅텅 비어 있었는데? 새로 싹 세팅했죠. 어느 시간에 그렇게 바쁘신데? 두둘레아과 새로운 신품종들 저렴하게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소품 많이 찾으시잖아요. 워낙에 두둘레아 그렇죠. 비싸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콩나물 사장님, 택배 사장님이 하세요. 이게 설산이에요. 아, 설산. 예, 설산이고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아, 보통 10,000원이에요. 설산이 70,000원에서 80,000원 이렇게 좀 큰 사이즈가 그러니까 작은 거 사서 키우시면 예. 좋잖아요. 예, 그렇죠. 네, 여러분 콩나물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애드레스인데 예. 8,000원. 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두들레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분지도 다 한 상태라서 나쁘지 않아요. 오. 예. 오, 8,000원. 우와. 얘는 이제 그린폼이라고 해서. 예. 옛날에 정말 귀한 아이인데 어떤 분이 이제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놓고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예. 얘는 그린폼이에요. 이제 기온차가 느끼는 가을이 되면은 전체가 빨개지거든요. 굉장히 예쁜 두들레하고 얘도 단돈 10,000원에. 오, 단돈 10,000원에. 두들레아를 지금 사면은 싸다고 합니다. 요 애들이 지금 저렴하게 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면 좋죠. 오. 뭐 우와. 10,000원짜리 이런 거 사는 것보다 부담이 없잖아요. 콩나물 다이 하나가 여기 사장님 한 줄이 와 저 그냥 세 가지로 딱. 이쪽도 있습니다. 오. 얘도 에듈리스예요?
아니요, 얘는 캐시토피사라고. 캐시토피사. 네. 제가 에둘리스하고 간딱 저렇게. 예. 자, 입장이 어때요? 아. 틀리죠? 예, 굵기가 보세요. 다른데요? 이쪽이 훨씬 예. 더 넓고. 예. 에둘리스는 가늘고. 어, 예. 그래서 다른 품종이에요. 얘 둘이, 얘네 둘이 같이 찍으면 딱 아, 알아보시겠네요. 아, 오케이. 맞네요. 네, 캐시토피사. 오른쪽은 캐시토피사. 토피사, 에둘리스 옆에. 예, 왼쪽은 에둘리스. 우리가. 캐시토피사도? 예. 만원입니다. 오, 콩나물, 야, 어, 보고 가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거 포장하세요. 아, 내가 이거 제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콩나물이 오늘 에들리스 사러 온 거 어떻게 아시고? 여기는 장밭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장밭. 이렇게 많이. 어, 좀 커요. 그랑데. 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랑데 3만원입니다. 어, 좀 크죠? 한 15cm 분인 것 같아요. 그 분에 꽉 차 있어요. 예. 어, 뭐, 에보니 그런가 쪽으로, 뭐, 창은 마리아나 에보니 두 종류에서 다 파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 맞을 것 같은데, 어, 그랑데는 3만원입니다. 이것도 되게 멋지네요. 에보니, 뭐, 슈퍼클론, 그런 쪽과 아이들처럼, 어, 멋져요. 예, 요거 3만원.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오, 그랑데 3만원. 콩나물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합니다. 예, 또 다른 거 보러 갈까요? 예, 비로봉이 여기 있네요. 비로봉. 만원입니다. 비로봉. 예. 비로봉이, 어, 여러 가지 아이들, 어, 약간 크기 차이가 있는데, 작은 아이는 묵은 아이고, 큰 아이는 동생 아이예요. 아, 그 정도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죠? 얼굴이, 큰 아이는 청춘, 작은 아이는 이제 청춘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 라조야가 여기 있네요. 라조야. 어, 8,000원인데요. 어, 밥이 괜찮아요. 멋져요. 라조야를 데리고 가볼까요? 콩나물이. 예, 라조야. 예, 하나씩 데려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콩나물이 택배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조야. 예. 여기, 어, 립토스 종류를 볼게요. 호두야, 가라. 난 이 싫다. 가. 안 친하고 싶어. 무서워. 줄리 16,000원입니다. 줄리가 16,000원이고요. 여기, 카라 몬스터는 18,000원입니다. 예, 카라 몬스터는 다 여기, 어, 수입분이죠. 수입된 거예요. 아우캠피아. 아우캠피아는 18,000원입니다. 얘는 얼굴이 엄청 크네요. 왕대빵만해요. 예. 왕대빵만해요. 어, 여기 이름이 있네. 우리 공부합시다. 아우캠피아. 예. 통창. 두 당 만원. 그래서 2만원이네요. 어, 얘는, 어, 탈피하는데도, 굉장하게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탈피가 다 된 상태고, 이 아이도 다 된 상태군요. 예, 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 이름, 어, 립토스도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콩나물이 그런 것까지 다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도 아우캠피아, 예, 통창, 홍창이에요? 통창이에요? 만원. 요렇게 잔잔한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두가 또 와요. 아, 호두야. 아, 나 니 안 친하다고. 안 친하고 싶다고. 어, 임주방. 호두야, 착한 줄 아는데, 내가 따라오지 마. 탐레드. 탐레, 어야! 엉덩이. 엉덩이 냄새 맡지 마. 예. 카라야! 아니, 내 냄새 맡지 말라고. 슈퍼, 아, 너 나빠. 어, 어, 가, 예.
슈퍼에라는 여기에 이렇게 녹색 빛나는 게 슈퍼에라인가 봅니다. 립도스 모듬은 6,000원이네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콩나물 다른 것 좀 보여드릴게요. 예.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영심이 다육이라고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멋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있는 현수막이 있네요. 어우,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신 아이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 우리 피가르 있잖아, 그죠? 피가르를 콩나물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는 6만원짜리가 있네요. 스텔라 맞아요. 80만원이래요. 예. 80만원이래요. 예, 80만원 정도 되는 거는 여기서 사야 되겠죠. 핑크 에보니도 있군요. 핑크 에보니. 핑크 에보니 2만원입니다. 예. 콩나물 집에 핑크 에보니 있는데, 핑크 SP가 있는데, 그게 에보니인가? 다시 봐야 되겠어요. 먼디예요, 먼디. 먼디 군생은 3만원. 그 다음에 외두는 2만원. 예, 먼디는 약간 주황빛이, 빨간 빛으로 물들면서 주황빛으로 되는데, 얘는 분홍빛으로 되네. 이쪽은 코노피튬 쪽으로 있습니다. 코노피튬. 자, 밖에는, 모를 심기 위해서, 예. 모를 심고 있네요. 모를 심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너무 멋지고 큰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콩나물이 이름을 다 몰라요. 예, 탈피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예, 탈피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여기서 콩나물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들로, 잘 골라서 데려고 가려고 합니다.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월셔철하예요. 월셔철하, 24,000원. 멋져요. 콩나물도 이거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요. 예, 월셔철하, 24,000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원종 슈퍼클론이죠? 예, 4만원입니다. 예, 4만원. 진합니다. 물 진하게 들었어요. 예, 테두리가 그냥 완전히, 예. 예, 브리트니 있네요. 브리트니 이 아이는 가격이 없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분이 끝내줍니다. 브리트니가 아니가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예,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서 아프리카 식물들 한번 봅시다. 왔는 김에 다음 시간에 오면 또 찍어 드릴게요. 멋진 아프리카 식물 희한하게 생겼죠? 예. 옆에 선인장도 멋지죠? 오! 봅시다. 오! 봅시다. 야, 이거는 왜 이때까지 다니면서 이걸 못 봤죠? 화목단. 이거는 화목단이고요. 화목단. 오. 그 다음에 암목단. 오. 아프리카 식물. 암목단. 화목단. 암목단은 뾰족뾰족하고 화목단은 뭉텅뭉텅하네요. 또 이름 봅시다. 오우목. 오, 철하래요. 오우목 철하. 야, 희한합니다. 진짜. 구각목단. 귀각목단. 죄송합니다. 귀각목단. 오! 희한하게 생긴 아이들, 어우. 지구에는 희한하게 생긴 아이들이 엄청 많나 봅니다. 어우, 요런. 뭐라고 얘기 표현하기가. 어우, 여기는 큰 고목나무 같은데? 어우, 이걸 어떻게 찍어서 해야지? 예! 오! 야. 히포가에, 이렇게 요쪽은 아프리카 식물들로 모여 있네요.
배터리가 다 됐다고. 예, 경고가 들어왔어요. 예. 다음 시간에 빵빵하게 저기 충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멋진 아이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심이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